새벽 바다에 불 켜진 배들이 떠 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부산의 새벽을 밝히는 곳이 있습니다. 남부민동에 위치한 공동어시장. 1963년에 개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산지 시장입니다. 새벽 6시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훈풍이 불어오면서 오징어와 고등어 등 오가는 수산물의 양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래된 싱싱한 해산물은 경매 후 전국 각지로 빠르게 배송됩니다. 질 좋은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낙찰받기 위한 경매사들의 눈치 전쟁 시간. 재빠른 수신으로 가격을 입찰해보는데요. 경매사들의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분주한 새벽이 지나고 어시장에도 도시에도 아침이 찾아옵니다. 이제 자갈치 시장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만나볼까요? 싱싱한 수산물의 집합소이자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자갈치 시장도 바쁜 아침을 맞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현대화 사업으로 더욱 깔끔해진 자갈치 시장은 총 7층으로 되어있는데요. 그중 1층은 싱싱한 생선과 해산물을 살 수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침 7시, 누구보다 바쁘게 아침을 맞는 자갈치 아줌의 주승자 씨. 이제 전쟁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빨간 앞치마에 고무장갑으로 무장한 모습이 정말 전쟁터라도 나가듯 비장하네요. 주순자 씨의 첫 일과는 곰장어 옮기기. 수조에 둔 곰장어를 판매하기 좋게 진야 어항으로 옮기는 건데요. 팔딱팔딱 어찌나 힘이 좋은지 이끌 채 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스테미나 음식으로도 사랑받는 곰장어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부산 대표 먹거리죠. 추우면은 사람이나 이제 생물이나 추우면은 자기 몸 보호도 있고 이래서 얘를 여기 이게 우리가 필명 말하는 진이라 그러는데 지 몸에서 내놔. 그리고 지를 건들면 지가 사람들한테 이기겠다는 그런 거 뭐 뭐라 그러는 것 같아. 좀 저 방어용 그런가 봐. 안 건드리면 가만히 이제 건들었다면 이렇게 많이 내. 스트레스를 받으면 진액을 내놓는 공장은 또 이걸 또 요리 안 해주면은 집안에는 진액 지가 걸려 죽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거 제거를 해줘야지. 곰장어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네요. 곰장어는 50년 했지 그럼 뭐 딴 거 한 가지 안 해봤어. 곰장어는 50년.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70년도. 1970년도 10월달부터 한 거야. 정확하게 기억해. 내가 그날 나온 거. 10월달 20일이던 10월 20일인가? 그때부터 나. 그때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나이가 23이지. 자갈치에 그녀의 청춘이 녹아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면 지금까지 지금 하다마다 하면 되냐? 부산 송도에서 선주의 셋째 딸로 태어난 주순자 씨. 결혼 후 어려운 생활 탓에 반찬값이라도 벌려고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어졌는데요. 장사뿐 아니라 50년 세월 동안 그녀는 자갈치 시장을 알리는 데도 앞장서며 자갈치의 역사를 오롯이 함께 해왔습니다. 30kg 못 보낸다. 오늘만 20kg 하라 그래. 여기는 뭐 30kg. 미리 주문받은 물량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나니
오늘 장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할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드시는 게 뭔가요? 아침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회의 가야 되는데 이거 한 그릇 먹고 가야지. 1,000원짜리 뭐 먹은 거 몰라. 나는 아줌마도 뭐 죽 갖다 달라면 하나 갖다 주면 뭐야 이거. 죽 한 컵이 아침 식사의 전부입니다. 저같이 인생들은 바쁘면 일이 생기면 아픈 것도 하나도 없고 일이 없으면 아프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그래. 손님이 오거나 바쁜 일이 생기면 하나도 안 아파. 일이 없으면 아파. 장사가 전부네요. 응. 어째 보면 내 삶이 슬거플 때도 있고 그래도 몸이 건강이 안 떨어져서 병원에 있는다 사람 생각하면 그래도 이기라도 어디냐는 생각을 갖고 그래 열심히 해. 여기가 종합병원이라 종합병원. 엄마한테 때만데 아프다가도 시장 안에 들어오면 정신이 확 돌아와서 안 아파. 일이 생기면 더 아프고 손님 오면 하나도 안 아파. 그렇게 아프던 것도. 장사의 고달픔이 어찌 사라질까요? 자식들 먹이고 생활을 꾸려가느라 아픈 몸은 잠시 잊어야 했던 자갈치 아지매들. 바다 옆 난간에 갈매기 서너 마리가 날아와 있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웃음으로 손님을 반깁니다. 하늘에서 본 바다와 자갈치 시장 건물, 부산 시내 전경이 비춰집니다. 5이소, 보이소, 4이소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자갈치 시장. 갑자기 파티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늘 손님에게 팔던 흑감을 친한 이웃 상인들과 함께 맛보기로 한 건데요. 제철 맞은 겨울 방어가 오늘의 메뉴. 손님들이 많지 않은 날 가끔 부려보는 호소입니다. 싱싱한 쌈채소에 두툼하게 썬 방어회 흔적. 자갈치 아줌마들과 함께해서 그런지 그래도 오늘따라 먹기 맛입니다.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인 방어는 영양까지 풍부한데요.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꽃도 피우다 보면 장사 스트레스도 금세 풀린답니다. 너무 맛있다, 야, 신전아. 진짜 덕진 이모가 보내놓고 자주 먹단다. 순자 씨 얼굴에 행복, 이 두 글자가 쓰여 있네요. 12kg짜리야. 12kg짜리 수로가 잡아갔어. 12kg짜리 대방어를 잡아서. 12kg짜리. 점심 식사 하신 거예요? 네. 어쩌다가 매일 하는 거야. 3대 9년 만에 한 번씩. 맞아. 매일 하면 살림 꺼들라 그러? 만 원씩 걷어갖고. 만 원. 덕진 사장님 만 원. 만 원씩 내갖고 걷어갖고. 잘했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니라도 어쩌다 한 번씩.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해요. 자, 이래미를 이런 점 내셔야지. 다 같이 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10년 됐어. 아, 10년 됐어? 무슨 장사하고 계세요? 네. 어머니 좀 느끼는 거는 옛날에 비해서 좀 자갈치가 좀 어때요? 자갈치가 많이 침체됐죠. 앞으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줘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잘 될랑가 모르겠어요. 여기 아직까지 자갈치 시장은 살아있습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더 좋았던 거예요? 아유, 옛날에는 정말 다글다글 했죠. 사람들이 밀려가고 다니고. 근데 그런 시절이 이제 없었던 거예요. 이제 뭐 마트 같은 게 많이 생기고, 대형마트 생기는 거 그런 데로 다 빠져나가고, 재래시장은 안 말해도 좀 죽었죠.
장사하러 가요, 장사하러. 맛있게 드셔. 자갈치 아침 애들의 유쾌한 식사가 끝나자마자 주순자 씨가 어딘가를 향합니다. 시장 근처에 있는 냉동창고인데요. 전국 각지에 보낼 냉동 공장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싱싱한 화로도 유명하지만 하루 최대 2만 킬로그램까지 판매될 만큼 자갈치 시장의 숨은 인기 스타인데요. 이 냉동 공장어를 제일 처음 판매한 게 바로 주순자 씨입니다. 여기에 냉동, 여기다 수입해가고 냉동. 요거는 캐나다 거, 요거는 미국 거. 좀. 요거는 또 제품해놔. 제품해가지고 출하할 거. 요것도 다 제품해놔. 그 처음에는 옛날에는 아주 그간 시절이라서 이 냉동 꼼장어가 죽으면은 못 먹는 걸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버리다시피 하더라고. 내가 나와서 내가 젊은 시절에 나오니까. 그래 이상하다. 이 꼼장어를 왜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이게 못 먹는 음식은 아닌 것 같다. 죽어도 싱싱하니까 구워 먹고 찢어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괜찮겠나 싶어서 냉동에다가 일부 내가 이거 이제 금방 죽어가는 거를 걷어가지고 냉동에다 한번 넣어봤어요. 넣으니까 꺼내니까 깨끗하고 그냥 냉동 그대로 나오더라고. 아 이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여름 되면 이게 말하자면 이제 여름에는 꼼장어가 없어요. 그 물이 더우면은 꼼장어를 살려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냉동을 해가지고 냉동에 해놨다가 꺼내니까 보다시피 이게 냉동해가고 나오면 이렇게 빨개집니다. 요걸 이제 뺏기갖고 요걸 냉동에 넣어놨다가 이제 녹혀가지고 빗기면 이렇게 빨개져. 근데 구워보니까 맛이 내나 거의 뭐 7, 80%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냉동으로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지.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1, 2년 동안에는 나보고 저 아줌마 새댁이 저 사람 그때 내가 젊었으니까 새댁이 뭐 뭣도 모르면서 말이지. 그게 냉동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 해보니까 잘 돼. 근데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따라하더라고. 그래서 한 그때 돈을 그때 좀 벌었지.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 이제 냉동이 이제 전부 다 퍼쳐가지고 넣어놨지. 그때 내가 시작했어. 덕분에 국내 최대 공장어 도매상이란 타이틀까지 얻었다는 주순자 씨. 반평생을 공장어와 함께해온 그녀의 삶이 오늘따라 빛나 보입니다. 자갈치 시장 앞바다로 작은 배 한 척이 지나갑니다. 오후가 되자 자갈치 시장에 활기가 넘칩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건데요. 1kg 달아주셔. 어이, 아줌마. 산 공장어는 주문받은 즉시 손질에 들어갑니다. 껍질을 단번에 벗겨내는 게 포인트. 속살 드러낸 공장어는 내장을 손질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되는데 미끌거리는 데다 힘까지 들어와서 손질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네, 어서 오소. 손님을 맞는 중에도 손질은 계속됩니다. 그녀의 50년 내공이 제대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네요. 주순자 씨의 그런 능숙한 손길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공장어를 너무 좋아한다는 단골 손님. 몇 년 됐지요? 왜 이렇게 항상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있죠. 있어요. 왜요? 다른 데보다 사세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거 싱싱한 거 바로 보잖아요. 바로 보고 먹고. 뭐 부산에는 공장 하는 데가 양념 많은데. 들어갔죠? 양념은 다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갈치 이미지가 처음에 기사 다니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 알고 보면 그게 아니란 거죠. 제가 곰장어를 많이 먹으니까. 곰장어 자주 드세요? 네. 자주 먹는 편이죠. 항상 여기만 오시고? 그렇죠. 몇 군데 들려봤는데. 여기 뭐, 주인 아줌마가 사람이 좋았었는데, 부득하게 보여서 그러는 건 몰라도, 요 오시게 될게. 그녀의 임신과 정에 관한 단골들이 이렇게나 꽤 많답니다.
스포츠 가수 제키 정 씨도 알고 보니 동돌이라네요. 어서 오세요. 잘 생겼어. 야, 잘했어. 아이고, 어차피 손이 들어가서 못하면 악수가 나거나. 어차피 아이, 어차피 그 한물로 올라야 글씨가 안 되네. 아따, 좀 자주 와야 나도 살고 할까 아이가. 일이 바쁘다고. 사람들 그럼 1년에 한 번 오면 내가 어찌하노. 그래, 어서 시간도 되고 하더라고 해서. 잘했어. 거기서 물 겨, 막, 겨자 보러 안 왔어. 더 멋있게 생겼네. 아, 그래. 드림 물 그제? 드림. 드림은 뭐, 3만 치면 3만. 3만 치. 3만 치면 바그때 한 10만 치 먹는 양을 더 먹어. 아, 그래, 말이나 된대. 아, 말 좀. 남는 게 있어야지. 아, 남아, 아마. 그래도 막, 한 3천원이나 2천원 남다. 아, 그럼 됐다. 아. 무뚝뚝한 말투지만 왠지 푸근한 정이 느껴지네요. 미안해도 쪼갠. 자주 오지, 뭐. 근데 예전 같이는 자주 올 시간이 돼. 나도 내 업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착한 젊었을 때 자주 왔지. 그죠? 내가 온 지도 벌써 한 30년 돼가겠네. 우리 아줌마 젊었을 때부터 왔으니까 내가. 근데 오늘 마침 비도 오고 시간도 되고 그래서 겸사겸사 아줌마 얼굴도 한번 보고 꼼장어도 좀 묵고 하려고 한번 와봤지. 얌전하시네. 신고는 안 했어. 오, 잘했어. 얼마 전 발견 신고까지 들고 찾아왔습니다. 부산 사나이 돼갖고 이 자갈집을 우리 자갈집 노래 하나 만들었어. 아, 잘했어. 왔는데 또 불러줘야 될까요? 당연히. 말매 기울어낸 선착장에 바닷내로 맞으면 살아 사랑은 연락선에 실어 보내고 이러는 우두가에 묻어버렸다. 우리의 목숨 걸고 바닷내음 맡으며 살아온 자갈치 아줌애들의 마음을 이 노래가 어루만져 주는 것 같습니다. 나의 고향 부산 사나이. 준비됐나?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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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소. 사이소. 자갈치 아줌매가 나를 울리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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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소. 사이소. 자갈치로 번쩍 어디서? 자갈치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산 전경이 점점 멀어지며 화면 가득 펼쳐집니다. 푸른 파도 따라 흘러온 신선한 수산물과 아줌매들의 인생이 있는 곳. 여기는 부산 자갈치 시장입니다. 며칠 뒤 주순자 씨가 오늘은 자갈치 대신 용두산 공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무료 급식소에서 자갈치 아줌애들이 봉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20년째 이어오고 있는 일인데요. 오늘 참석한 사람은 10명 남짓. 미리 준비해둔 재료부터 손질을 시작합니다. 베테랑 아줌마 때 칼질 소리가 듣기만 해도 경쾌하죠? 여름엔 더워서 불이 싫잖아. 여기는 우리가 자갈치 아줌의 봉사단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봉사활동을 월 한 달, 아, 저 31일 날 가는 날은 우리 담당 날이라. 예, 자갈치, 요, 영두산 여기는 다 1일에서 31일까지 저 무료봉사원들이 각자 있어요. 자기 날이 있다고. 우리 자갈치 아줌에 봉사하는 날은 31일 날. 그런 게 1년에 한 7번 정도 옵니다. 대체로. 한켠에선 밥 짓기가 한창입니다. 약 400인분을 한꺼번에 준비하다 보니 쌀을 씻고 물을 맞추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베테랑들이라 그런지 한 번에 척척 모두들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장사만 하기도 바쁠 텐데 봉사까지 힘들지 않으세요? 꾸준히 우리 봉사 활동을 우리 회원들이 전부 다 단합이 잘 되고 급심이 잘 되니까
또 오늘 이런 일이 있다 이러면 자기네서 다 이리 와요. 뭐냐면 가자 이런 게 아니고 저희 너무 항상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또 시장에서도 좀 아픈 사람이든지 좀 불우한 사람 있다 하면 우리 좀 이제 이 다음 좀 해놓고 우리 또 어머니 지쳐가지고 우리 또 모금 운동도 좀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발로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원님들도 우리 또 저 주신 저 부모님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잘 흘러가고 있어. 앞으로도 영원히 잘 가리라 생각합니다. 2002년 9월 처음 결성된 자갈치 아지매 봉사대는 현재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무료 급식 봉사를 비롯해 홀몸 어르신 김장 담가드리기, 어르신 경로잔치 등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펼쳐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재료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준비한 신선한 재료들을 이제 차례로 솥에 넣고 끓이면 완성! 달콤한 양배추에 아삭한 콩나물도 채소도 푸짐하게 넣습니다. 메뉴는 늘 가장으로 준비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돼지국밥이에요. 왜냐면 여기 오신 분들이 보통 보면 쓰라국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이렇게 고기 좀 대접하는 차원에서 돼지국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돼지국밥이랑 약간 모양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면 그 시장에서 파는 그 식당에서 파는 돼지국밥하고 저희들은 좀 다르게 하죠. 왜냐면 여기 다 밥만 한 그릇 말아드리기 때문에 콩나물 그다음에 양배추,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양파, 그다음에 김치 이래 가지고 끓이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드셔 보세요. 맛있습니다. 우리가 먹어 봐도 아마 우리 게 제일 맛있을 거예요. 손큰 자갈치 아지매들답게 국밥에 넣는 대파 양도 엄청나네요. 이제 끓여서 간만 해주면 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 작은 풍선이 생겼습니다. 간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린 모양입니다. 검사를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아니 간은 된 것 같아. 맛있는 국밥을 위해 간보기는 필수. 내가 밥이 들어가기 때문에 밥이 들어가. 김치 여기까 밥이 들어가. 이거 맛봐도 되나? 예. 보세요. 내리시하고 이거 맛있어. 됐다 됐다. 그렇게 완성된 국밥 한 그릇 맛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아침 일찍부터 음식 준비하느라 바빴던 봉사단원들도 배를 든든하게 채워봅니다. 추울 때 몸을 녹여주는 국밥 한 그릇. 맛은 어떠세요? 끝내줍니다. 땀 흘리고 먹는가 봐요, 이 겨울에. 밥이 왔습니다. 또 보라.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점심시간이 되자 급식소 앞이 시끌벅적해집니다. 용두산 주변의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들, 평균 3,400명이 여기서 점심을 해결합니다. 보통 12시 반 전후로 식사가 시작되는데요. 배식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어째 줄 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에 돌과 종이들만 가득 늘어서 있습니다. 내가 1등, 2등, 3등 다 출시한 거예요. 등수에 난 거예요. 노른 자기들 이제 앉을 자리 해난 거예요. 순서로 해난 거예요. 자기 자리 아무도 못 앉게. 순서 해난 거예요. 시간 없으면 시간이 안 도와주면 못 오고 시간이 도와주면 오고 오는데 식구들이 많으면 우리가 좀 힘들어도 뿌듯해요. 먹을 식구들이 많으면 뿌듯하고 그냥 뿌듯한 마음으로 해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그럼 우리가 함께 하는 음식을 먹은 사람 배부르고 또 센서가 있고 캐치가 있는 사람들은 앞에 1등 서갖고 두 번 먹는 사람도 있고 두 번 먹고 또 봉지에 담아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알면서도 또 떨려요. 싸게쓰는 뭐 달라고 그런 것도 둘러쓰면 나눌 수도 없고. 틈틈이 자신의 자리가 온전한지 확인도 하신답니다. 밥 한 끼로 누군가 배부를 수 있다면 그게 다갈치 아침에 봉사를 하는 이유이자 행복이겠죠? 이거 밥을 그리워 다섯. 점심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재빨리 국밥을 준비하는 게 관건. 호흡을 맞춰 한 조는 따끈한 밥을 담고 다른 조는 진하게 끓인 국물을 부어 국밥을 완성합니다. 좋아요. 저 사람은 정리 되는 아이가. 여기서 먹는 한 끼가 하루 식사의 전부인 일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회원들은 어느 때보다 열정을 더해 식사를 준비합니다. 한 그릇씩 차례로 나가는 국밥. 거기에 담긴 아지매들의 마음이 먹는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아직 밖에서 기다리는 이들도 있네요. 자리가 없어 길거리를 식탁 삼은 사람도 보입니다. 어느새 준비한 음식도 모두 동일한 상황. 한 시간여에 배식이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비워진 그릇들이 주방으로 속속 도착하는데요. 빈 그릇만 봐도 마음 가득 보람이 차오릅니다. 모두들 몸과 마음을 합해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식기들까지 말끔히 씻다 보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핀다고 했던가요? 다같이 아침애들이 오늘은 함께 복비고 온 나눔과 사랑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400명씩 오는데 오늘은 좀 정리. 근데 급식하는 데가 많이 있으면 좀 작더고, 자 그날 급식하는 데가 적게 있으면 좀 많이 오고 이렇게. 오늘 조금 작은 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파까지 겹친 탓인가 봅니다. 그래도 300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며 몸과 마음을 충전하고 돌아갔다니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드디어 주방 청소까지 끝. 다 끝난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럼 어디 가세요? 이러면서 내려가고 우리 회장님이 또 수고했다 커피 한잔하러 가는 길입니다. 같이 가서 한잔하는 거 같아요. 정초의 건물. 매일 수산물과 씨름하고 장사를 하느라 분주하기만 했던 자갈치 아침에들. 이 순간만큼은 잠깐의 여유를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식구 같은 사람들. 소소한 일상부터 봉사단 활동 계획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워봅니다. 다시 생업으로 돌아갈 시간. 자신의 자리에서 뜨겁게 하루를 읽어갈 자갈치 아지매들을 응원합니다. 사람들 발길이 뜸한 아침 시간. 자갈치 시장 앞에는 어깨를 맞든 골목이 있습니다. 여러 수산물들을 맛볼 수 있는 구이 골목입니다.
상인들도 하나둘 장사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곰장어뿐만 아니라 생선구이도 맛볼 수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골목입니다. 생선구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배상현 씨도 일찌감치 문을 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배달된 생선을 확인하고 손질하는 것. 가자미, 소대, 갈치, 고등어 등 다양한 종류의 생선구이를 항상에 차려내기 때문에 매일 아침 손질해야 할 생선의 양은 꽤나 많습니다. 공수해온 생선들은 해동하는 방법도 제각각, 뿌리는 소금의 양도 크기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밑간을 마친 생선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까지 숙성한 뒤 노릇하게 구워 손님상에 나가는데요. 생선을 가두는 건 남편 상현 씨의 몸, 아내는 계산과 서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보통 8시에 고기가 녹는 시간이 있으니까 고기는 한 6시에 배달이 와도 녹는 시간이 한 2시간씩 걸려요. 네, 고기가 매일매일 배달이 와요? 네. 근데 손질하는 데는 어렵진 않으세요? 힘들죠. 그냥 깔치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껍질을 손으로 다 뜯겨야 되니까 거기 제일 힘들어요. 근데 상인분들 중에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 네.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는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직은 장사 새내기 티가 남아있는 마흔주 동갑내기 부부라네요. 이 골목에선 생선을 초벌구이로 70-80% 정도 익혀뒀다가 손님상에 나갈 때 다시 익혀냅니다. 그래서 골목에 들어서면 생선을 산더미만큼 쌓아놓고 굽고 있는 다림들을 볼 수 있죠. 다갈치를 대표하는 생선인 고등어는 기름이 많이 나오지 않게 담백하게 구워내는 게 포인트. 불 조절을 잘해야 한답니다. 생선살이 부서지지 않게 뒤집는 횟수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데요. 딱 맞는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노하우가 필요하겠죠? 배상현 씨는 이 모든 노하우를 이 가게의 사장이셨던 장모님에게서 배웠답니다. 저는 원래 대구에서 직장 다니다가 장모님 우리 가족이 이제 부산으로 이제 다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만 두고 그래서 한 5년 정도 됐는데 장모님이 너 한번 일 한번 배워볼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자갈치가 이제 좀 이제 좀 혀가 세고 비가 세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장모님한테 가서 한번 보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아, 옵시다. 2대째 대를 이어 생선구이 집을 하게 된 건데요. 생선을 만지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고생도 많았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는 남편 배상현 씨. 어머니와 함께 10년 정도 자갈치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었습니다. 일은 점심 식사 시간. 부부가 얼굴을 마주할 기회도 하루 중 이때가 거의 유일합니다. 점심 시간이 가까워지자 자갈치 시장 일대가 소란스러워집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어시장이자 관광지답게 명절 앞이나 주말이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부부도 생선을 굽고 손님을 맞이하느라 폭풍 같은 시간을 보냈겠죠? 바쁜 점심 장사가 끝나고 약간의 여유가 찾아온 시간. 배상현 씨 부부가 장사를 맡겨두고 길을 나섭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전국 복지에 가요. 복지에 가는 거예요? 네, 쌀 때문에 가는데. 쌀을 왜요?
쌀 우리가 이제 매달 지원하고 있고 우리 장모님 때부터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7년, 7,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한 5, 6년? 5, 6년? 장모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달 쌀을 기부하셨는데요. 작년에 돌아가신 이후 정신이 없어 그 후원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도 한 달에만 달려나와준 복지관 직원이 고마운 부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잘 계셨어요? 솔직히 죄송해서 못 한동안 기부를 하지 못했던 탓에 부부는 왠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 경로식당에 어르신들이 하루에 한 4, 50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락을 또 한 6, 70개 싸거든요. 쌀이 진짜 눈에 띄게 사라져요 그냥. 도시락까지 싸니까. 예, 예. 예. 거기다가 이제 자원봉사자하고 직원들 많잖아요. 예, 예. 식사까지 하고 나면 이게 뭐 한 포는 그냥 진짜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20kg씩 10포씩 한 달에 해주셨거든요 한 번. 맞아요. 저희가 맨날 10일 복지관 사정을 듣고 나니 미안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곳엔 아직도 장모님의 선행을 기억해주는 분들이 많은데요. 권금화 사장님이 2017년 1월부터 해가지고 매달 10일이 되면 쌀을 배달시켜 주셨어요 복지관으로. 그래서 20kg짜리 10포씩 매달 배달시켜 주시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쌀 가지고 여기 무료급식소 운영하니까 무료급식소하고 그다음에 요 지역 내에 이제 그 식사가 어려우신 어르신들하고 아동들한테 도시락을 하루에 한 70개 정도 싸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락 싸는데 저희가 그 이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매달 해주실 때마다 이제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저희 정말 따뜻한 밥 먹고 지냈습니다.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네. 이제 다 네. 정이 좀 네. 됐고 네. 네. 안정도 됐으니까 네. 이제 계속 하도록 해야죠. 네. 저희가 우리가 뭐 허리 꼬부라질 때까지 이제 안 하겠습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아니 하시고 자리 잡히시면 네. 나중에 일로 밥 네. 먹으러 올게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장모님의 뒤를 이어 부부도 오늘부터 매달 쌀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 열로 식당 열로. 아이고, 다 쌀 다섯 포대 작게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쌀을 좀 샀다네요. 아. 있으니까 저희가 또 딴 데로. 네. 아내는 오늘따라 엄마 생각이 납니다. 네. 많이 나요. 엄마 생각은 많이 나고 또 힘들 때도 엄마가 어떻게 해왔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또 하게 되고 이런 봉사나 후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조금 압박이 오나 힘들 때도 엄마 생각하면은 이제 뭐 줄인다든지 끊는다든지 그게 안 돼요. 사실 죄송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힘이 많이 돼요. 생각하면 할수록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고 이제 엄마가 계속 엄마가 안 계시더라도 계속 해라라고 하셨던 유지도 계셨고 또 이게 중간에 제가 힘이 들어서 몸도 아팠고 이래서 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정하지는 못했어요. 뭐부터 해야 될 것인가를 하고 후원하시는 게 뭐 여기도 계시고 또 다른 데도 있어서 이제 어떤 거부터 제가 다시 잡아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있다가 이제 새해부터는 쌀 후원을 먼저 시작을 하고 다시 이제 차츰차츰 엄마가 하는 거를 다시 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애기 아빠하고도 얘기를 하고 해서 제일 처음에 후원 시작이 여기였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제 새해를 맞아가지고 온 거죠. 자갈치 시장과 그 앞 건물들 사이로 난 시장 골목이 쭉 이어집니다. 다시 일터로 돌아온 배상현 씨 부부. 각자 마트 일을 하며 저녁 장사 준비를 해봅니다.
평소에 카운터와 가게 내부 관리를 담당하는 아내가 생선을 다듬어주기로 했습니다. 소금 간을 치는 건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바쁠 때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몇 개씩 넣을 거예요? 그거 많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 될 건데. 너무 넣을 것 같은데? 한 팩밖에 안 시켰는데. 부부가 24시간을 함께하다 보면 장단점도 있겠죠? 편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세요? 네. 좀 많이 낫기도 이쪽으로. 싸우고 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 풀 때는 어떻게 해요? 풀 때 그냥 풀려요. 끝나면. 일 끝나면 다 풀려요. 주로 어떤 일로 많이 싸우세요? 그냥 작업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일이 이쪽인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죠. 의견 충돌. 같이 일할 스타일이 조금씩 틀리니까. 남편과 의견이 부딪힐 때면 친정엄마 생각이 나곤 한다는 아내 수연 씨. 자갈치에서 일하던 엄마와의 추억은 돌이켜보면 애틋하기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갈치에는 많이 나오셨겠네요? 그렇죠. 놀이터죠. 왔다 갔다. 학교 갔을 때 엄마한테 왔다가 학원 가고 다니잖아요. 옛날 자갈치는 어머니 기억이 어떤 곳이었어요? 시끄럽고 되게 힘든 일터. 그냥 나는 안 해야지 이런 거. 여기 없어야지 이런 거. 그런데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엄마가 허리가 아파서 도와주러 나오다 보니까 나오다가 하게 된 거죠. 허리 아프셔가지고. 힘들고 거칠어 보였던 엄마의 자갈치 인생을 실어 피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엄마의 자리에 서게 된 지금. 고되지만 노릇하게 구워지는 생선구이처럼 고소한 맛도 있는 게 인생임을 자갈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조사중하네. 이제 또 힘을 내서 저녁 장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따라 생선이 바삭하고 부드럽게 잘 구워진 것 같습니다. 공중에서 바라본 시장 골목 풍경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파라솔이 펼쳐진 복잡한 시장 골목. 사람들의 오가는 모습을 빠르게 보여줍니다. 백호동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리는 자갈치 시장. 해와 달이 바뀌는 사이 상인들의 고단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저녁 9시, 배상현 씨 부부도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재고 양도 확인하고 내일 팔 식재료 주문까지 넣고 나면 일과가 끝나는데요. 오늘은 부부가 함께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릴 아이들 생각에 걸음이 빨라지는 부부. 10시가 다 돼서야 온 가족이 얼굴을 맞대게 됐네요.
엄마 아빠를 기다린 아이들을 생각해 아내 수영 씨는 밥부터 짓는데요. 아들은 이미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고 오면 시간이니까 먹고 쓰면 밥을 세배해서 먹고 오후에 해놓거든요. 한번. 마치고 오는 시간이 이러니까 저녁에 한참 늦어. 애들이 좀 많이 늦죠. 항상 이 시간에 주세요? 네, 거의 항상 이 시간이에요. 거의 마치는 시간이 이러니까. 조금 늦을 때는 아이들 뭐 이렇게 시켜 먹거나 아니면 있는 거 해가지고 얘들 차려 먹고. 조금 손님 없는 날에는 조금 가게 조용하고 노래 평일 날에는 조금 일찍 올라오고. 식사가 늦는 아이들이 늘 걱정인 부부. 그래도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족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와 맵다. 이거 왜 이렇게 맵다? 아이고 땡초가 매운 줄 알았는데 이거 아예 맵더라. 잘 먹겠습니다. 많이 매워? 어 맵다. 와 끝장났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엄마 없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설거지를 한 개 좀 하려고 했거든. 여기 있잖아. 근데 너무 많은 거야. 오빠가 원래 한다니까 너무 많아서 야야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안 했어. 이건 뭔데? 진짜 헷갈려. 5학년 때 소원. 5학년이 되면. 아니야 목표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잘할 거야. 야, 야, 지키지 너무 타이어서 하지 마라. 대화하고 미소 지으며 함께하는 시간. 자갈치 시장 사람들의 하루는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